이제 영입 인재 13호를 추천했습니다. 영입 인재 13호는 조수진 씨입니다. 만 50세 되는 여성이고, 경북 출생이시고, 인천 중구에 거주하십니다. 수원여고를 졸업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 영어, 복수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글로벌 금융그룹인 알리안츠 그룹에서 20년 근무하셨고, 전 알리안츠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미래전략 실장을 하신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공화당에 스스로 오셨습니다. 조수진 씨께서 부군 되시는 분하고 함께 우리 공화당의 문을 두들겼는데, 그 우리 공화당을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공화당의 이 태극기 혁명 정신, 투쟁 정신이 우리 공화당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출마 영입 인재 14호는 그동안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하셨던 33세의 서울 출생의 신민호 씨입니다. 대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아마 우수한 성적으로 대전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이 신민호 씨 또한 사탄파 지역을 중심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출마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젊은 인재들이 대부분이 다 사기 탄핵파 지역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고 또 내리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의 이 철학이, 가치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전문직에 있고, 다 바쁜 청년인들이지만은, 우리 공화당과 함께 이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